이번에는 데콜 닌자 미니피규어 시리즈의 마지막 제품인 파이토입니다. 이게 뭐좀 길게 돼있어서 좀 특이한 애인데, 그 전에 카파오라이 보여드렸죠. 뱀이 있는 카파오라인데, 한번 파이토도 두 번째 뱀, 두 번째 뱀이자 마지막 뱀인 파이토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좀 마크가 좀 멋지네요. 되는데 한번 돌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는 파이트 있고요. 다음에 데쿨 거 중에 악당은 처음이죠. 뭐 스카일러가 악당이었지만 다시 착해지긴 했으니까 악당은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이 프린팅은 아 역시 데쿨답게 아주 좋습니다. 이거 느낌도 아주 좋고요. 보시면 되는데 그 심장에 옥이 박힌 그런 것 같고요. 고무도 아주 질이 좋은 것 같은데, 질이 아주 좋습니다. 질도 오, 데쿨이 나의 진품과 똑같아지고 있습니다. 아, 비슷해. 아 이게 목이 좀 크네. 한번 보도록 할까요? 프린팅은 좀, 예, 카파오라이에 비해서는 조금 단조로운 느낌? 단조로운 느낌인데, 뭐, 껴보시면, 아, 오, 멋지죠? 카리스마. 이빨은 원래 색칠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오, 멋지다. 이마에도 옥이 달렸네? 비싼 놈이야. 그 다음에, 얘는 무기가, 카파오라인은 힘들었는데, 얘는 그냥 간단하네요. 간단하게. 심플하게. 심플 무기. 짜짜짜짜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아, 뭐, 이건 뭐, 그, 조금도, 그, 나무랄 데가 없는 피규어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다들 프린팅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점을 잘 보완한 게 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이토고요, 카파오라이고, 마스터 체인데, 그 다음에 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